예, 몽골의 축제, 나담 축제, 나담 페스티벌. 나담 페스티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링고르봉 나담. 나담 축제, 나담 페스티벌인데요. 자, 이거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이름이다. 나담은 몽골어로 놀이, 혹은 경기를 의미한다. 놀이, 경기를 의미한다. 정식 명칭은 에링고르붕 나담. 에링고르붕 나담. 남자들의 세 가지 경기라는 뜻입니다. 남자들의 세 가지 경기. 에링고르붕 나담. 전통 씨름인 부흐 있습니다. 부흐. 말타기 경주인 모리니 우랄단. 모리니 우랄단. 활 속인 소르 하루아. 전부 다 우리말이죠. 몽골 세 번이나 침략을 당했으니까 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이게 지금 부흐 아닙니까? 몽골의 부흐. 우리말의 붙어. 한번 붙어볼까? 야, 우리 한번 싸움 한번 해볼래? 한번 붙어볼래? 그 말이죠. 부흐. 부흐. 자, 부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옛날 사람들 스포츠 종목은 곧 병사들이 운동 종목이었죠, 그죠? 운동 종 지금이야 뭐 스포츠 종목이지만 이거는 옛날에는 이 육탄전 할때 서로 전쟁이 나가기 위한 군인들의 훈련 종목입니다. 훈련 종목 이렇게 딱 어깨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씨름을 한번 보자고 씨름. 이게 지금 광복이 되고 지금 거의 뭐 지금 60년, 70년이 다돼 가는데 거의 지금 100년 동안 씨름이 이게 지금 전통 씨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모래밭에 지금 무릎 꿇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모래라는 것도 그 전통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래밭에 그 무릎, 그 혈기왕성한 장정들이 무릎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참 이게 전쟁에서 졌을 때 적에게 졌다라는 그 아주 치욕적인 그거잖아요. 어? 표시잖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시작을 한다는 거는, 이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런데 누가 이거 무릎 꿇고 시작하라고 처음에 시작했는지 이제 우리가 대충 상상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허. 이거 씨름 이거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깨 딱. 뭐 씨름 세계화 한다고 어디 뭐 스페인, 몽골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만 뭘 보고 배웠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어.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어? 씨름을 갖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시작.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스포츠 전 세계 스포츠 종목의 그 반칙했을 때 무릎 꿇고 빠떼로 그걸 레슬링에서 빠떼로 주는 게 그게 지금 무릎 그때 꿇는 거지. 전 세계 스포츠 종목에 무릎 꿇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스포츠 종목에서 우리 장애인들 그 스포츠 종목 빼고. 이거 지금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빨리 스포츠 씨름을 이 종목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1년에 두 번입니다. 두 번. 어? 잘못된 신호를 전 국민들 상대로 지금 거의 100년이 다돼 가도록 전 국민을 상대로 1년에 지금 이두 번을 갖다가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성공하고 돈 벌고 싶으면 무릎부터 꿇어야 되는 이 잘못된 이 불편한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1년에 두번 세뇌 아닌 세뇌를 지금까지 거의 100년 동안 받아왔다 이 말이면 제 말은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요즘 우리 동전이나 지폐에 대해서도 이분 저분 많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처럼 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으려면 이거 이런 식으로 어깨 씨름 이런 어깨로 딱 맞대 가지고 하는 그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이거 좀 나담 이건 전부 다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그냥 모리니 우랄단 모리니 우랄단입니다. 모리니 말이죠. 말이 우랄단 올라탄 말 위에 올라탄 모리니 우랄단 또는 말을 몰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소르 하루와, 이거는 뭐 소르 쏘다 하루와. 하루와는 그냥 활이죠, 활. 그래서 몽골이 우리고 우리말이 몽골입니다. 그냥 소르 하루와, 소르 하루와, 쏘다 화를. 모리니 우랄단, 모리니 말을 몰던, 말 위에 올라탄,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겠습니다. 모리니 우랄단. 부흐, 부흐. 한번 붙어볼까? 붙어. 부흐, 붙어, 부흐.